2, 3. 지효! 자! 멋진 남자 승호냐? 아니면 시카고 남자, 다크 남자 지효냐? 하나, 둘, 셋, 선택! 네. 그래도 매력 어필 좀 해야죠, 두 분. 그럼요. 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아. 지하로 이행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누구 누가 누가? 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 아름다운 건 너. 아름다운 건 너.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는 오, 아 뭐하려고 아! 아름다운 네가 내 옆에 있어. 자, 지하 씨는 눈을 감아주시고요. 지호예요, 천둥이요. 하나, 둘, 셋. 지금 거의 2층에 올라오고 나서는 이준 씨가 사실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자세가 지금 오 굉장히 수트에 남자야 우리 남자 누가 올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네. 지금 일행시로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어요. 와 저 아 근데 이게 자 하나 둘 셋 민 민감한 너를 사랑해 민감한 너를 사랑해. 아, 아, 잠깐만. 네, 그 인형을 갖고 왔어. 왔어. 이준 도전. 민. 민속 주점에서 달릴 일. 거기 아무 달려도 5만 원도 안 나와요. 거기 6만 원 넘어 가네. 아, 센 거 좀 저랑 대기 좀 잘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엠블렛의 친구분들께서 직접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 수롱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는지 저희가 네. 지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드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 제구의 아이디 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돈 다 제가 냈던 것 같아요. 있는 것들이 저하다고 진짜 안 써요. 똥팽이! 댄댕이! 댄댕이! 지우를 옆에서 보면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 용기 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성미가 철철 흘러 넘치는 친구입니다. 지우 최고의 섹시가이. 남자는 털이다. 저랑 친해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냐면 술을 마시는 걸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우 군은 소맥을 좋아한다. 집에서 촬영을 하는 소맥. 염블랙 재밌게 노세요. 내가 못 가서 미안해. 안녕. 안녕하세요. 김세훈 신수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미래친구 조용장 강동철입니다. 지금 만나면 그냥 명쾌하게 답 터지는 스타일이 여자한테 돈을 펑펑 써요. 네. 방송 뭐 다 나왔는데 뭐 영숙이 알잖아도 3일 전인가 통화할 때도 얘기 하더라고요. 영숙이 결혼한대 철룡아. 아이고 들고 내 사랑을 받아줄래? 그리고 여기서 키스를 했죠. 미루야 잘 있냐? 할머니다. 조그만 썩은 산이 있어요. 싫어가는데. 오와. 야 슬림 진짜 멋있다. 아, 나 오늘도 케이팝의 조건력이 대단하다. 와. 와 너무 잘해 어떻게? 아니 저희가
그 증거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리 씨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예, 예, 쓰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들 같은 것들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미르의 글이 있습니다. 네, 강철용에서 눈봉기에 나 근데 이 사진과 눈봉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우리 학교도 농번기를 시작했다. 시골은 일수는 적고 일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일요일이랑 현충일 그리고 농번기가 겹쳐서 무려 4일이나 쉴 수 있는 마음에 농번기를 한 달 정도 손꼽아 기다려왔다. 모처럼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이번만큼은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다. 3학년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 또 있습니다. 글이 많아요. 우리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수는 G.O.D. 어떤 가수보다 뛰어나 보이고 나의 우상이다. 주디는 1999년에 데뷔를 했으며 주디는 얼굴도 못생겨서 데뷔했을 때 혹평을 받았다.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연결됐다고. 아, 진짜요? 지금? 지금 저희 엠블렛 멤버 중에 한 분하고 가까운 분이 지금 전화가 왔다고 하거든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붐이고요. 저 올드페이 팝입니다. 아, 친구요? 아, 은둔이는 어떤 친구예요? 아이고. 아이고. 일단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기 산달박씨. 반갑습니다. 산달박씨. 자, 저희가 산달박씨. 네. 천둥은 누나한테 어떤 동생이에요? 누구예요? 오늘 자랑 좀 해주세요. 천둥 자랑 좀. 저 그 마음을 담아서 저 천둥으로 이행시켜요. 자, 산다박씨 천! 천사같은! 둥! 야, 누나 가고 싶어요? 누나. 와, 이거 행복하다. 아침에 봤는데? 아, 보고 있는데 행복하다. 랜드 거 아니야? 내일 봐. 아, 그게 저런 거. 진짜 저러지 않아, 원래 누나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평범한 안부 전화하고 끊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산다박씨. 네. 예, 오늘도 엠블랙에 큰 힘이 됐네요. 그렇죠. 네. 오빠 아니면 언니 되게 입고 싶어요. 있으면 뭐 이럴 때 아플 때 되게. 그러니까 2시에 천둥이 누나가 있다고 해서 아플 때 데려 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서 친구가 함께 즐거운 시간 좀 보내봤는데 그러니까 밑에 좀 뭐 맛있는 다과 좀 드시고 그리고 뭐 즐거운 시간 좀 보내면 되고 그쵸 재민씨? 아 그러면 정말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오락 기기도 있고 네. 그리고 엠블랙 여러분들과 엠블랙 친구 여러분들만을 위한 집 바텐더 것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시켜 드셔도 되고요. 전부 제작진에 제게 사랑합니다. 네. 야 그거 좋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숙씨에게도 네. 결혼 아 영숙아 미안해.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아 결혼한다고 들었다. 마음이 씁쓸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양사에서 같이 휴게소에서 일하고 내 아르바이트비가 네 통장으로 들어왔어. 그런 사이 있어? 왜? 챙겨먹기가 좀 있네. 그거 정리하고 해야지. 그럼 그래 그거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이번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네, 고맙다. 자, 저희도 다 같이 내려가서 화분도 네. 풀고 눈물도 네. 한번 보내보죠. 예, 내려갑시다. 예. 영수가 보고 싶어요. 아, 미안해.
자, 저희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형이 MC예요? 제가 MC예요. 아니, 안 된대. 네, MC예요. 제가 이제 보조 MC가 있었는데 네네. 잠깐 지금 딴 데 가셨고 아, 어, 뭐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요.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데이? 오늘은 에브리데이 데이. 혜리씨 아니야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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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혜리씨한테 영상 편지를 남겨주세요. 꼭 행복하시길 잘했어. 야 감독님 그럼 혜리씨의 그분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꼭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너무 좋아 정말. 이로씨랑 우리 민씨랑 지하씨는 먼저 일이 있어서 가시고 네. 유일하게 요즘 일이 없으신 지름씨만 사실 제가 뭐 시간부터 일이 없어서 좀 노래 가려고 저희가 뭐 한두 시간 더 있는다고 출연료가 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여줘야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층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뭐 내려오니까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펀치 머신도 있고 로고 게임 그리고 마음대로 골라 넣을 수 있는 오픈바까지 돼요. 아 커피 만들어 먹을까요? 저 커피 네요. 강릉이다. 바리스타 배로. 네. 바리스타. 네. 커피. 아르바이트님 께 지금 이거 네. 한 입씩 다 먹고 이따 놔두고 가져가면 돼요. 아 그러면 그냥 네 거예요. 조심.